자, 의욕이 없을 때 힘낼 수 있게 뼈 때리는 잔소리 해주세요. 오케이. 야, 진짜 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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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래비티가 획득한 아이템은 보너스 미션입니다. 자, 야, 뼈 때리는 말 누가 할래? 자, 성민, 민이 가운데로 오세요. 그래, 성민, 민이 너네 잘하잖아. 나 뼈 때리는 말 못해. 야, 너가 뼈 브레이커잖아. 너 순살로 만들잖아, 형들. 러비티한테. 아니, 우리 러비티한테 꼭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. 아, 그래? 나 너한테 한다고 생각해봐. 야, 그럼 내가 할게. 그래. 해줘. 너 나이 먹고 부모님한테 언제 살래? 너 나이 먹고 부모님한테 언제 살래? 어, 야. 야, 그거 아니지. 그거 아니지. 아니, 나한테 했어. 아니, 나한테 했어. 너 거울에 비친 정모형한테 한 소리지. 아니야, 나 보고 했어. 나 할 수 있어. 야, 너 살 뺀다며. 그렇게 먹고 어떻게 살 뺄 건데? 어떻게 살 뺄 건데? 어? 너가 미국 갔다 와서 살 뺀다 해놓고 태호이보다 살배를 먹었잖아. 뭐? 물만 먹고 살 있죠? 나한테 하는 말이야? 곰곰이 생겨버려. 야, 성민아, 너가 한번 해야지. 나 너한테 한마디 진짜 필요할 것 같아. 그렇게 그냥 의욕 없이 지내면 너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싶다. 무슨 컨셉이야 이거? 뭐야? 열심히 살아보자, 성민아. 파이팅! 야, 원진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뼈 크게 한번 때려줄 거예요. 아이, 됐다. 내가 너한테 뭔 말을 하냐? 아이, 됐다. 내가 너한테 뭔 말을 하냐? 성공이다, 이 정도면 인정, 디디. 크래비티 보너스 미션. 힘이 나지 않아서 실패하지. 야, 뭐야? 아, 실패하지. 알바 지실패. 저질러. 야, 나 부모님까지 얘기했다. 아하, 아, 너무해. 진짜. 네.